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 항공의 1등석을 탔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사실 그 1등석 위에 스위트라는 끝판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은 그 끝판왕 밑에 그냥 생 1등석을 탔습니다. 저는 이거를 싱가포르 항공의 크리스 플라이어 마일로 예약을 했고요. 삼성 카드 포인트를 싱가포르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해서 발권을 마쳤습니다. 오늘 탄 구간은 베이징 싱가포르 구간이에요. 차후에 그 싱가포르 스위트 리뷰에서 설명하겠지만 저는 베이징 싱가포르는 1등석, 싱가포르 뭄바이 구간은 스위트로 약 86,500 마일리지에 예약을 마쳤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이 재밌는 게 그 퍼스트랑 스위트 차감 마일이 같아요. 참고로 싱가포르 항공의 1등석이나 스위트는 싱가포르 항공의 크리스 플라이어 마일로만 발권이 가능합니다. 이 싱가포르 항공의 마일리지를 모으는 방법은 지금은 단종된 시티 프리미어 마일 카드 전환이나 삼성카드 포인트 전환이 제일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으로 아멕스 카드 MR 포인트를 전환을 하셔도 되고 신한카드에 보시면 싱가포르 항공 카드가 나왔어요. 이걸로도 마일리지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싱가포르 항공 777 1등석을 타기 위해서 베이징 서우두공항 3터미널로 왔습니다. 여기는 에어차이나가 쓰는 터미널이고요. 스타얼라이언스가 전부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스타얼라이언스 소속 싱가포르 항공도 여기 3터미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보시면 공항이 두 개예요. 지금 보시는 서우두공항하고 그다음에 남방항공이 메인으로 쓰고 있는 베이징 다신공항. 우리나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는 현재 여기 서우두공항으로만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든 터미널이래요. 아, 여기도 오랜만이네요. 저는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베이징 공항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들어가야 돼요. 공항 내부로 들어오면 천장이 그냥 쭉쭉 판넬로다가 연결돼서 대륙의 스케일이 돋보이는 천장이고요. 오늘 출발하는 싱가포르 항공 카운터는 F 카운터라서 F 카운터로 가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줄을 다 이렇게 서 있고요. 프리미엄 이코노미, 그 다음에 비즈니스, 요거 다 지나쳐가지고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로 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체크인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게 싱가포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카운터만 존재를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체크인은 별거는 없었고요. 다음날 연결편까지 탑승권을 한 번에 싹 주셨습니다. 요 퍼스트 클래스는 오늘 타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스위트는 다음날 타는 거. 자, 그러면은 출국 심사를 받으러 가볼게요. 서우두공항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국제 출국 심사 이쪽을 잘 찾으셔야 돼요. 중국은 또 에어사이드에서 라이터 소지를 못하기 때문에 라이터는 또 버려두고요. 커피병도 그냥 버리고 출국 심사랑 엑스레이 검사를 다 받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당일 환승이었는데 제가 또 비자를 갖고 있으니까 중국 입국한 지 1시간 만에 다시 나가는 거 가지고 크게 딴지를 걸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셔틀 트레인을 타고 또 2구역까지 가야 돼요. 겁나 큽니다, 공항이. 국제선이 출발하는 2구역으로 왔고요. 여기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흡연실이 없습니다. 와, 베이징에 흡연실이 없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그냥 라운지나 가야겠습니다. 에어차이나 퍼스트 라운지 여기를 갈 거예요.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2층에 있는 에어차이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 오늘 타고 가는 게 1등석이라서 그래서 여기로 안내가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스타얼라이언스 비즈니스 탑승객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PP카드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라운지 멤버스는 안 돼요. 아무튼 내부로 들어오면 내부가 겁나게 넓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1등석 운영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승객이나 PP카드 승객들이 조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요즘에 중국 쪽을 왔다 갔다 많이 하느라고 중국 라운지들을 몇 개 다녀봤는데 얘네 특징이 과자를 겁나 깔아놓습니다. 맛은 다 비슷한데 포장만 다른 과자들이 조금 많이 깔려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뭐 샌드위치나 요거트 같은 것도 있고요. 싱가포르 항공 퍼스트나 스위트를 타실 때는 싱가포르 출발을 무조건 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본진이니까 라운지를 으리으리하게 해놨을 거란 말이죠. 최소한 에어차이나 라운지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에어차이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기는 한데 에어차이나 라운지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뭐랄까 싱가포르 항공의 퍼스트랑 매칭되는 라운지로는 살짝 아쉬운 게 있기는 해요. 대충 그래도 중국 라운지 치고는 먹을만한 게 조금 있으니까
허기를 달래시고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차이나 라운지에 있는 음식을 몇 개 가져와서 먹어봤고요. 본토의 짜장면 같이 생긴 요거는 겉으로는 면에다가 그냥 3분 짜장 부은 것 같이 생겼는데 거의 이게 모형 수준이라서 그대로 남기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자, 오늘 타고 가는 E8번 게이트로 왔어요. 1등석하고 비즈니스석, 우선 탑승구역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고요. 베이징 공항이 요게 참 재밌었는데 큰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지 목적지 날씨와 함께 오늘 타고 가는 항공기에 대한 정보가 떠 있더라고요. 오늘은 화면에 써진 대로 보잉 777-300ER을 타고 갑니다. 요런 거는 좀 부럽네요. 그 다음에 창밖으로 오늘 타고 갈 싱가포르 항공의 보잉 777-300ER 항공기가 보입니다. 이 녀석은 9년 된 항공기고요. 유럽, 호주, 장거리에 투입이 되고 남는 시간에 근처 아시아를 순회를 하고 있어요. 베이징 노선에는 현재는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베이징하고 도쿄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 녀석을 마성비 있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은 자카르타 구간이 또 있어요. 발권하실 때 자카르타, 싱가포르, 홍콩 이런 루트로 발권을 하시면 1등석 한번 타고 스위트 한번 타는 거니까 이렇게 섞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항공은 우리나라에는 787하고 A350을 겁나게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싱가포르 항공 777-200ER은 타본 적이 있는데 300ER은 또 처음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싱가포르 항공 1등석도 처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딩패스 확인을 하고요.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 볼게요. 베이징에서 싱가포르의 실제 비행시간은 약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중거리고요. 오늘 807편은 오후 4시 40분에 베이징을 출발을 해가지고 싱가포르에 밤 11시 15분에 도착하는 스케줄입니다. 비즈니스하고 1등석 전부 같은 브릿지를 이용하게 되고요. 와, 이게 그 유명한 싱가포르 항공 1등석 요거를 드디어 타봅니다. 크루들이 벌써 기다리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은 보딩패스 확인을 하고요. 기내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타고 가는 싱가포르 항공 1등석은 그 문이 안 달려있는 그냥 좌우로 넓기만 오지게 넓은 광활한 시트입니다. 시트 디자인은 지난번 스타룩스 편에서 봤던 BMW가 소유하고 있는 디자인웍스라는 데서 컨셉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2013년도에 초기 컨셉이 발표됐다고 하니까 10년이 더 된 컨셉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진갈색의 가죽으로 된 시트 자체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요즘 나오는 스위트형 1등석의 초안격이 되는 시트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나온 ANA 더 스위트랑 비교해도 문만 안 달려있을 뿐이지 꽤 넓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좌우폭이 넓기는 오지게 넓어요. 싱가포르 항공의 777 1등석은 121 배열이고요. 보통 다른 항공사의 1등석은 두세 줄 정도 까는데 이 녀석은 딱 한 줄, 단 네 좌석만 깔려 있습니다. 이 퍼스트의 한 줄 구성은 싱가포르 항공 요 녀석하고 에어프랑스 라프리미에르만 적용이 돼 있다고 하네요. 1등석이 딱 한 줄이기 때문에 만석이 되더라도 되게 바쁘지 않고 괜찮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타는 티를 엄청 냈더니 사진을 찍어주신다 그래서 오랜만에 요 가면을 쓰고 동영상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타자마자 샴페인부터 주문을 했고요. 제가 술을 못 마셔서 되게 조금만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크룩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대충 30만원대 샴페인. 비행기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만나요. 예전에 그 비즈니스에선 유일하게 에바항공 비즈니스에서도 제공이 됐는데 요즘은 또 그게 사라져서 1등석을 타야 여러 항공사에서 간간히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오버헤드 빈이 없어요. 싹 없애버려서 개방감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대신 좌석 밑에 기내용 캐리어까지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짐을 넣으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발받침대 부분. 이 녀석은 이따 누울 때 발이 위치하는 곳이고요. 일단 여기는 어메니티 킷하고 파자마가 놓여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이 5시간 이상이면 어메니티가 제공이 되는데 다행히 5시간이 넘어서 어메니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리크 제품이고요. 내용물은 이따가 한번 까볼게요. 밥상은 모니터 아래서 이렇게 쭉 빼면 나오고요. 틸트가 돼서 나옵니다. 그 옆으로 보시면 수납함이 2층으로다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옆으로는 거울도 하나가 있어요. 좌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좌석 쉘 측면으로 버튼들이 몰빵되어 있어요. 방해 금지 모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승무원 호출, 그다음에 무드 등 마지막으로 좌석 각도 요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리모컨도 있고요. 화질 좋은 리모컨. 누워서 리모컨 쓸 때는 이렇게 미러링 되는 터치형이 좋더라고요. 시트의 머리 받침 부분은 접히지는 않아요. 이게 되게 접히게 생겼는데 안 접힙니다. 그 다음에 창가 쪽으로는 팔받침대에 그 아래로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는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USB-A 타입 충전 단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된 시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팟 연결 포트도 보입니다. 시트 측면 아래로는 세이프티 카드나 책자들이 꽂혀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충전을 할 수 있는 전원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폰은 뱅앤울롭슨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네요. 와, 역시 비싼 거 씁니다. 자, 이제 곧 출발할 것 같은 방송이 한번 나와주고요. 이제서야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1등석이 뭐가 달린 게 많아서 조금 늦었네요. 아무튼 보잉 777-300ER 오늘 탄 녀석은 기내 와이파이를 또 지원을 하고요. 퍼스트를 타시면 무료로 와이파이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허전한 게 있죠? 그 시트를 안 눕혔잖아요. 그래서 침대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궁금해하니까 침대 만드는 걸 한번 보여주신다고 해서 요거를 또 담아봤습니다. 보통 좌석 버튼을 눌러서 거의 셀프로다가 좌석을 눕히는데 이 녀석은 좌석을 뒤집어 까가지고 덮개 닫듯이 시트를 수동으로 내려서 매트리스를 만들더라고요. 아마 이게 저 혼자 하면 얼타고 못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드는 걸 보니까 단박에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확실히 좌우가 되게 넓기 때문에 베개가 두 개나 들어가는 간격이에요. 그 다음에 뒤쪽 벽도 허접하지 않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거를 막 이불까지 깔아주시려고 하길래 와, 뭐지 싶어서 이따가 잘 때 부탁드린다고 하고 멈췄습니다. 아, 싱가포르 항공 최고네요. 쪼랩 유튜버한테도 이렇게 잘 대해줍니다. 자, 이제 항공기가 빠르게 푸시백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가 찍을 게 많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네요. 항상 그렇듯이 이 타이밍에 모니터에서는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오고 있고요. 싱가포르 관광지랑 함께 소개가 나오는 꽤 괜찮은 세이프티 비디오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자국 문화를 소개하면서 나오는 비디오를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여행지다 보니까 시선이 꽂히기는 해요. 오늘 싱가포르까지 소요시간은 5시간 38분이 찍혔고요. 싱가포르하고 중국의 시차는 없습니다. 같은 시간대를 써요. 이제 항공기가 베이징 서우두공항을 이륙해서 싱가포르로 갑니다. 1등석 손님이 오늘 저밖에 없대요. 그 싱가포르 항공 777 1등석 구간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베이징이 아니라 상하이로 갔었는데 지금은 또 상하이에는 스위트가 들어가고 요거를 조금 그나마 잘 파악하시려면 구글에다가 싱가포르 스위트 루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메인리 마일즈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1등석하고 퍼스트 루트를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표시를 해놨어요. 주황색 2013F가 오늘 타는 1등석, 그 다음에 보라색 2017R이 다음에 타게 될 스위트입니다. 요 사이트 잘 보시고 발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환고도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다녀올 시간이 됐어요. 정신없이 좌석 살펴본다고 아직 못 갔습니다. 앞쪽에 있는 화장실을 다녀왔고요. 살짝 누런 화장실이지만 뭐 깔끔한 모습이에요. 꽃도 이렇게 한 송이 벽에 걸려있고요. 화장실 어메니티는 라리크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프랑스 제품이라고 하고요. 비즈니스에는 페날리곤스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급이 높은 메이커인가 봐요. 항공기를 타면서 화장품 브랜드도 요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서 시트를 한번 눕혀볼게요. 아까 봤듯이 자리를 뒤집어 까지 않는 이상 침대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리클라잉만 되는 좌석이에요. 다리 받침대도 이렇게 풀로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어메니티 키트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것도 라리크 제품이고요. 일단 오드 뚜알렛 30ml짜리 하나랑 바디로션, 그 다음에 미스트, 립밤이 있습니다. 이게 향수 메이커답게 향이 좋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라리크가 원래 유리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기내식이 나오기 전에 저는 목테일을 주문을 또 했고요. 보통 싱가포르 항공 타시면 그 싱가포르 슬링을 많이 드시는데 저는 술을 못 마셔가지고 그 미드서머 브리즈라는 거랑 시트러스 딜라이트를 주문을 했어요. 저는 이 싱가포르 항공 목테일 중에서는 미드서머 브리즈가 맛있어서 파인애플 맛인데 탈 때마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허접이었을 때는 비즈니스 타면 쭈뼛쭈뼛 해가지고 음료는 딱 한 잔만 주는 줄 알고 딱 하나만 시키고 아, 더 마시고 싶다 이랬는데 제 친구가 거의 퍼레이드 수준으로 막 시키는 거 보고 그 이후로는 저도 그냥 먹고 싶은 만큼 주문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에피타이저로다가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 싱가포르 비즈니스를 타셔도 식전에 사태가 일단 깔리고요. 이게 그 말레이시아하고 반도 쪽 꼬치 요리예요. 사태. 요거는 땅콩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으면 아주 꿀맛입니다. 그러면 식탁보를 펴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내식을 먹어볼게요. 일단 샴페인은 아까 크룩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땅저를 먹어보려고요. 이게 그냥 일반 대땅저보다 뭔가 간지가 더 나 보입니다. 그 옆에 에글리우리에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대땅저가 조금 더 비싸 보여서 저는 그냥 대땅저로 달라 했어요. 그 우리나라 시그니엘 호텔 라운지에 예전에 있던 대땅저보다 병이 간지가 조금 더 납니다. 얘는 찾아보니까 한 35만원 정도 하는 샴페인이래요. 오늘 기내식은 중국 출발이라서 중식을 주문을 해봤어요. 중국의 유명한 셰프 주준이 만든 요리래요. 제철 음식으로 만든 시퀀시메이라는 코스고요.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그 다음에 디저트까지 전부 다 중국식입니다. 에피타이저로 빵이 제공이 되고요. 오이랑 돼지고기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그릇에 담긴 거는 고동이에요.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호불호가 꽤 강한 에피타이저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스프입니다. 오골개가 살짝 들어간 스프라고 하는데 그 재료가 망태버섯하고 동충하초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뭐 거의 보약이에요. 그리고 메인 요리 일단 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뻘건 거하고 고기가 있습니다. 작은 도넛 같은 얌볼도 귀엽게 있고요. 요거는 밥, 그 다음에 이 빨간 거는 바다오이, 그러니까 해삼이에요. 그 다음에 소고기 볶은 거하고 그 안에 하얀 뼈 같은 거는 죽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얌볼. 일단은 해삼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고요. 밥까지 그냥 그럭저럭 무난하게 먹었어요. 이게 1등석 기내식이라고 막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중국 음식이랑 친해서 맛있게 먹기는 했는데 중국 음식 거부감 있으시면 북덕국도 되니까 다른 거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샴페인을 비우니까 계속 샴페인을 채워주셨고요. 이번에도 같은 녀석으로 대땅저를 채웠습니다. 디저트로 따뜻한 검은콩 두유에다가 복숭아 젤리 같은 걸 넣은 게 나왔고요. 이게 디저트까지 아주 중국식으로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으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는 눈치였나 봐요. 또 다른 디저트를 권해주셔서 여기 아보카도인 줄 알았는데 작은 무스 케이크였고요. 그 다음에 과일도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아, 용과 이거 제가 빨간 용과만 먹어봤는데 노란 용과가 이게 과육이 미쳤더라고요. 앞으로 노란 용과 보이면 저는 요거만 골라서 먹을 것 같아요. 아, 침고이네. 밥을 다 먹고요. 그 사무장 아저씨가 갑자기 밖을 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탑승한 날이 우리나라 설 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설날이 같아가지고 얘네가 설 전날에 폭죽을 그렇게 터트린다더라고요. 저게 다 미세먼지인데 아무튼 전쟁 난 것처럼 이렇게 폭죽 터트리는 게 다 보이니까 신기했습니다. 폭죽을 보고 있는 동안 침대를 만들어줬어요. 오늘 저 말고는 다 빈자리라서 제 옆자리 칸에다가 침구를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5시간 반 가는데도 이렇게 풀로 턴다운을 싹 해주니까 확실히 1등석이 좋기는 좋네요. 지난번에 탔었던 ANA 스위트나 대한항공 1등석하고 비교해서 얘는 문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거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탄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탁 트여 있어서 공간감이 훨씬 극대화돼서 시원시원한 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시트가 좌우 상체 공간이 넓기는 넓어요. 하체 쪽으로 갈수록 살짝 빈틈이 보이기는 한데요. 상체 공간 기준으로는 꽤 괜찮은 문만 안 달린 쾌적한 침대였습니다. 이 녀석 발받침대 공간 쪽으로는 좌우 면적을 풀로 쓰지는 않고요.
아까 봤던 수납장만큼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으로 발을 이렇게 뻗을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중간열은 두 좌석 사이에 파티션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좌우 공간을 확인을 하고 바로 누워서 자볼게요. 이게 1등석을 즐기기엔 많이 짧은 노선이라서 뭐 거의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 시간이에요. 불을 후딱 끄고 자보겠습니다. 아, 이게 바스락거리는 침구도 너무 좋았어요. 집보다 훨씬 더 조금이지만 안락하게 잔 것 같습니다. 잠시 졸다가 일어나니까 싱가포르까지 딱 1시간이 남았습니다. 아, 시간 빨리 가요. 일어나자마자 정신 차리려고 아까 마셨던 미드서머 목테일을 또 마셨고요. 파인애플 맛, 요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다시 제 자리로 복귀를 하고 이제 슬슬 기내 정리를 할 시간이에요. 이게 감성포차 마냥 기내 조명쇼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요. 기내 조명이 확 켜졌습니다. 싱가포르 항공 1등석은 가족 4명이서 다 점유하고 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프라이빗한 가족여행 가는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마일리지가 오지게 들긴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안 보여드렸던 거, 좌석 리클라이닝은 요 정도로 가능합니다. 아, 근데 좌석 등받이를 뒤집어서 침대를 만드는 방식은 다시 봐도 신박하네요. 아, 이제 아쉽지만 저도 다시 벨트를 매고요. 안전벨트는 3점씩은 아니고 일반 안전벨트입니다. 지도에 싱가포르의 영계 거의 다 표시가 되고요. 항공기가 착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밖으로는 마리나베이가 보이네요. 싱가포르가 워낙 작은 나라다 보니까 공항을 외곽에 지어놔도 뭐 다 스쳐 지나갑니다. 자, 이제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착륙을 마쳤고요. 밤이라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오늘은 3터미널에 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를 내려다주고 런던으로 가는 스케줄이더라고요. 싱가포르 런던 노선도 그 1등석하고 스위트 섞어서 4대12로 운영 중인데요. 현재는 777 2회, 380 2회니까 오늘 탄 777 1등석도 좋지만 스위트가 달린 380 스케줄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좋긴 할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일 차감은 1등석이나 스위트나 동일합니다. 타고 왔던 자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피고 나서요. 아, 잠 잤던 자리도 한번 더 살펴보고요. 약간 살펴보는 요게 저한테는 인사 같은 거예요. 자, 이제 학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문 앞에 멍 때리고 있으니까 문 따는 거 찍으라고 앞으로 보내주셔서 문 따는 거를 담았습니다. 그 싱가포르 항공 승무원분들이 되게 카메라 친화적인 것 같아요. 뭐랄까, 우리 항공기 좋으니까 많이 찍어서 소문 내주세요.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다가 되게 열려 있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타고 싱가포르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싱가포르 항공 보잉 777-300ER에 달린 1등석 후기를 보셨는데요. 이게 하드웨어 자체가 연식만 따지면 조금 오래된 1등석이기는 한데 그 당시에 거의 뭐 최고 사양의 모든 걸 다 때려박았다라고 하는 그런 좌석이라서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 특히 좌우 너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누워서도 넓고 상당히 만족했던 1등석이었습니다. 1등석이 근데 만족스럽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미 기준으로는 그 시트가 가죽으로 된 것보다는 패브릭을 선호를 하고요. 프리미엄 클래스로 올라갈수록 사실 패브릭보다는 가죽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눕고 뒹굴고 막 이래야 되는데 패브릭이면 뭔가 옷이랑 그 패브릭끼리 쓸리는 게 있어서, 근데 오늘 탄 녀석은 가죽이라서 뭔가 앉아서 움직이는데도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기내식 같은 경우는 타항공사 비즈니스 기내식하고 크게 차이점은 못 느꼈고요. 요거는 또 중거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와는 반대로 5시간이 갓 넘어가는 중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간소화된 어메니티 킷을 제공하는 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는 싱가포르 항공 승무원들이 너무 친절해서 1등석이면 뭐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뭔가 되게 당당하면서도 살갑게 말 걸어주고 그러면서도 되게 계속 챙기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이게 다다음 혹은 다다다음 영상이 될 것 같은 싱가포르 항공 스위트 영상에서 뭐 한 번 더 썰풀겠지만 약간 싱가포르 항공이 가진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뭔가 하드웨어보다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은 것 같아서 아무튼 주구장창 타고 싶습니다. 이게 또 일본이나 우리나라 항공사들의 그 정형화된 친절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싱가포르 항공 1등석 퍼스트 클래스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항공 호텔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